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인데, 솔직히 인천 공항 올 때 여행 들으신 분? 저요. 그쵸.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들었는데 저희 빨간사춘기가 인천 공항 홍보 대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. 저희 볼빨간사춘기 여행이란 노래가 이 인천공항에 정말 얼마나 어울리는지 오늘 딱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. 근데 약간 조금 떨려요, 그쵸? 너무 떨려서 여러분들의 응원이 조금 필요해요.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제 한국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기 미국분들도 계시고 이래분들도 계시고 많잖아요, 그쵸?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응원을 다 같이 따라 할 수 있게 일단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. 제일 중요한 후렴구예요. 어떻게 해주시냐, 이렇게. 이때 아지요. 우지요. 이렇게 하면 되는데. 근데 오늘 또 인천공항에 왔잖아요. 그래서 지윤 씨가 이 응원 구호를 조금 다르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. 준비 되셨어요? 괜찮을까요? 네.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 저희 지금 이 노래로 어필해야 되잖아요, 지금. 괜찮나요? 뭐죠? 일단은 한번 지윤 씨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준비 되셨죠? 네. 네, 여러분들은 그 후렴구를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됩니다. 파이팅! 한국어는 걸고 하는 거예요. 자, 다 같이. 인천공항으로 해주시겠어요? 인천공항. 네, 인천공항 사랑해요. 이걸로 다시 할게요. 정말 깜짝 놀랐고요. 전 모든 한국인을 사랑합니다. 지금 괜찮죠? 또 여행으로 이제 돌아오시는 분, 또 이렇게 멀리 가시는 분, 다들 이 노래를 들으시고 뭔가 피로도 탁 푸시고 또 즐겁게 여행의 추억을 가득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바로 들려드릴게요. 여행 들려드리겠습니다.